저는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뮤지컬 작품에서 음악 조감독, 또 작년부터는 혼자 독립해서 음악 감독이랑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혜신이라고 합니다.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리차드 3세를 기반으로 한 음악극 리차드 3세를 만들었는데요. 제가 10년 동안 했던 것들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장르가 무엇일까 해서 약간 총체극 형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. 요즘 현대인들한테 그 신체적인 불구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불구성을 누구나 다 한 명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것에 대한 그냥 존재 자체를 알게 되던가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한 번씩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나의 창작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과 또 돈과 어쨌든 그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온전히 창작 활동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제일 좋았고 저는 그런 것보다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거는 좀 심리적인 거가 있었어요. 이제 다들 이제 뭔가 리차드 3세를 뭔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그 전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음악극 형식으로 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리처드 3세의 저희가 전체 얘기는 정말 앞에 한 10분 정도 안무와 음악으로 임팩트 있게 보여지고 그 이후로는 뭔가 원래 리처드 3세의 없던 존재, 어린 존재가 한 명이 나와요.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면서 따라가시면은 뭔가 이 작품을 다 이해하고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